꽃뱀식 섹스포교 총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레슨 1. 섹스포교 요점 정리입니다.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의 섹스포교입니다. 지난 2013년 신천지 측 신도로부터 섹스포교를 당했다는 한 남성의 폭로도 다시 종용받고 있습니다. 지난 2013년 11월 신천지 대책 전국연합은 서울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천지 예수교 증거 장막성전 이만희 총회장의 비윤리적이고 반인륜적인 만행을 폭로했습니다. 이날 신천지 실태를 폭로한 신천지 탈퇴자 김모모 씨는 나는 신천지 섹스 포교를 당한 피해자라며 세상 사람들이 신천지를 종교로 생각해선 안 된다. 내게 섹스 포교를 한 사람은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 가운데 한 명으로 유부녀 전도사였다고 털어놓았습니다. 김 씨는 신천지 김모 여전도사와의 의도적인 성관계를 통해 신천지에 포섭됐고, 1년 3개월 동안 내연 관계를 지속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김모 전도사는 나와 만나기 전에도 두 명의 남자를 성관계 포교로 접근해 신천지 신도로 만들었다고 말했다며 나와 멀어진 이유도 김모 전도사가 또 다른 남자에게 1대1 성관계 포교를 시도해서였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씨는 자신이 양심의 가책을 느껴 신천지를 비방하자 김모 전도사가 태도를 돌변해 자신을 공갈 협박범으로 경찰에 고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신현욱 신천지 대책 전국연합 대표는 현재 신천지는 가장 윗선인 교주에서부터 집화장, 강사, 전도사에 이르기까지 비윤리적인 성적 부패가 만연된 상태라며 교주인 이만희 자체가 여자 문제가 얽혀있기 때문에 집화장이나 강사가 문제를 일으켜도 유야무야 넘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섹스 포교 총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천지 섹스 포교 출처입니다. 스포츠 월드, 데일리안, 코로나 확산 중심에선 신천지 사람 끌어들이려 성관계까지 한다. 1호시사의 기사 내용입니다. 레슨 2. 피해자 A씨는 누구인가? 전 재미 한인회장 A씨는 한미 FTA 체결을 위해 미국 하원 의원들을 만날 정도로 활동 영역이 넓은 유명인이었다. 그러나 A씨는 자녀들의 독립과 아내와의 이혼으로 외롭게 살던 중 사업자 고구로 돌아왔다. 2012년 이명박 정부 시절 해외 한인 지도자 초청 4대강 순방 프로그램에 초대돼 60여 명의 재외교포들이 두 버스에 나눠 탔다. 버스에는 가이드 역할을 하는 두 여성이 있었는데 여행을 재미있게 리드하는 여성 B씨에게 관심을 갖고 카톡을 교환하였다. A씨는 B씨에게 자신의 위로움을 털어놓았고 B씨는 다른 여성 김 전도사를 소개해주었고 첫 데이트는 일산 호수공원이었다. A씨는 김 전도사의 외모와 태도가 마음에 들었고 영종도 왕산 해수욕장의 가벼운 스킨십으로 시작 깊은 관계로 진전되었다. 김 전도사는 남편은 있지만 싱글이나 마찬가지라며 그후 만난 지세번 만에 자연스럽게 동침까지 갔다. 레슨 3. 가해자 여전도사는 누구인가? 신천지 여자 전도사이며 유부녀임에도 피해자 A씨와 깊은 관계를 가졌다. 섹스 포교의 선구자이며 불륜녀이다. 남성 A씨의 어머니는 사이비에 빠져 정신 착란으로 쓰러졌고 여성 김 전도사와 상담을 했으며 이것을 계기로 성경 공부를 시작했다. A씨는 요한계시록을 배우며 이상함을 느꼈고 정작 성경 공부에 예수님은 없었다. 결국 여성 김 전도사는 자신이 신천지임을 밝혔지만 A씨는 섹스의 탐욕으로 이성이 흐려져 계속 여성 김 전도사를 만났다. 이후 김 전도사가 오피스텔로 방문, 1대1 성경 공부를 시작했으나 정작 공부는 한 30분 정도 대충하고 약속했다는 듯 섹스를 즐겼다. 차츰 성경 공부는 생략됐고 매번 술까지 마셔가면서 점점 야릇하고 음탕한 섹스를 즐기게 됐다. 질투하는 섹스 도중 김 전도사는 A씨에게 진심으로 사랑한다며 센터에 가서 공부할 것을 권유했고 심지어 센터 인근으로 이사까지 하였다. A씨는 화장품 사업의 수익을 포교 사업에 올인하겠다는 결심을 할 정도였지만 그럴수록 사이비에 빠졌던 모친의 모습이 떠올랐다. 이후 A씨는 신천지를 조목조목 비판하자 김 전도사는 눈을 치켜뜨고 A씨에게 불같이 화를 냈다. 그리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밖으로 나갔다. 다시 잘못했다고 사과하면
그녀가 돌아오곤 하였다. 김전도사는 저명 인사에 대한 강력한 포교를 요구했고 친분이 있던 모 포럼 원장이 실제로 참석하기도 했다. 레슨 4. 다른 남자도 몸으로 포교. 김전도사는 A씨를 만나기 전 이미 3명의 남자를 포교한 상태였고 A씨를 만나고 있음에도 김전도사는 계속 다른 남자를 찾았다. 김전도사는 한 예술가를 일주일에 두세 번씩 찾아가 하루 종일 입곤 했는데 이 일로 A씨는 몹시 화가 났고 다투기 시작했다. A씨는 예술가를 만나지 말고 또 신천지를 떠나자고 설득했으나 실패했고 김전도사는 곧 종말이 온다며 자신의 섹스 포교를 모른 척 해달라. 당신도 이제 교육을 받았으니 나의 포교 행위를 무조건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2013년 10월 6일 샤워를 한 A씨는 김전도사가 없어지고 자신의 핸드폰과 노트북이 사라진 것을 발견하고 김씨의 집으로 찾아갔으나 김전도사가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영문도 모르고 경찰서로 끌려갔고 경찰 책상 위에 있는 자신의 핸드폰과 노트북을 발견하였다. 김전도사가 A씨를 공갈 협박으로 신고를 했고 핸드폰과 노트북에 신고 여성의 나체 사진이 가득하다고 하니 비밀번호를 알려달라. A씨가 핸드폰과 노트북을 허락 없이 훔쳐나온 것은 잘못이 아니냐고 따지는 바람에 김전도사와 경찰은 다시 돌려주었다. 이후 A씨는 신천지에서 퇴출당했지만 신천지의 엽기적인 포교 방식과 폐륜적인 사고 방식을 폭로하겠다고 선언하였다. A씨는 김전도사가 자신을 험담하고 리더들을 만나지 못하게 하자 이만희에게 내용 증명을 보냈다. 내용은 다음과 같다. 레슨 5. 이만희에게 보낸 내용 증명 요약. 사이비 종교 XX가 나에게 섹스를 믿기로 포교를 했다. 나는 성관계를 믿기로 포교를 당했는데 내부에서 사용하는 전도사 교육용 자료를 보고 싶다. 교주와 후계자 간 예사롭지 않은 관계에 대해 문의했지만 교주로부터 아무 답변도 받지 못했다. 김 전도사 남편에게도 전화. 제가 김 전도사의 남자였습니다. 아내가 신천지에 세뇌를 당해 부도덕한 행동을 계속하고 다니는데 뭐하고 계시는 겁니까? 이를 방조하는 겁니까? 안타깝게도 남편은 묵묵부답이었다. A씨는 기자회견을 통해 신천지를 종교로 생각하면 안 된다며 교주를 맹비난하면서 신천지가 확산이 되지 않도록 목숨을 걸겠다고 밝혔다. 기자회견 뒤 김 전도사로부터 문자가 왔다.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우리 집에 얼씬거리지 마. 코빼기라도 보이면 바로 고소할 거야. 이것이 신천지의 모습입니다. 속히 신천지 지옥을 탈출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요한이 씨, 크리스찬 TV였습니다.